고명을 밝히고 4월 20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산 연등축제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대연사 해광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스튜디오 방문한다는 이제 전화 받고 네. 약간 긴장이 돼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사실 저희 뭐 연등축제도 그렇고 팔간에도 그렇고 스님과 전화 인터뷰는 또 여러 번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직접 뵙고 말씀을 듣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참 아무래도 이제 사무부총장 소임이시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특히 연등축제에는 다가오고 있는데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준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준비가 네.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각자 소임 맡은 스님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연합회 직원들도 그렇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최종 점검 중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2566 부산 연등축제 이렇게 이제 올해는 보니까 제목이 달려있던데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거리에 나가보시면 네. 부처님 오신 현수막이나 그런 거리등이 많이 네. 걸려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뭐 벌써 올해 2월부터 이제 연등축제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네. 자, 2월부터 실무자 회의 들어가서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보통 사찰도 그렇고 등 만들기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전통 등 강습회라든지 이미 뭐 시작된 거죠. 네, 저희가 3월 달에 네. 한 그때는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간이래 가지고 네. 최소한 인원으로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네. 네. 이틀간 네, 전통 등 네. 만들기 강습회를 했었거든요. 네. 네. 저도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네. 아이고 이게 이틀만 빼앗아 될 건 네. 아니었지만, 될 건 아니고. 그래도 네.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네. 전통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그런 걸 안 쓰고 네. 수작업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손도 아프고 네. 힘들더라고요. 네. 이틀간에 걸쳐서 이틀 가지고 좀 모자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이제 그때 전통 등 강습회를 해서 등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참 이미 이제 또 전통 등 또 닭종이 특별 전시회인가요? 이미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번 주에 끝났는데 네. 한 28일간 했었어요. 3월 21일부터 네. 4월 17일 동안 했었는데 네. 그 시민공원 안에 네. 다솜 갤러리 안에서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특별 전시회를 열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닭종이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 기법을 해가지고 네. 사찰 가람 배치를 딱 했었는데 네. 한눈에 봐도 네. 불교 사찰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 네. 이런 식으로 입체형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굉장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닭종이로 전통 등 전시회. 많은 분들이 아마 뭐 뉴스 통해서 혹은 또 그 시민공원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니까 네. 네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다녀간 분들. 일단은 전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통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등을 만드는 거는 보통 현재는 등을 뭐 비닐이나 네. 천으로 만드는데 네네. 전통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지를 이용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색채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또 닭종이 같은 것도 그런 네. 그 섬세한 그런 기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관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네. 자, 그때 이제 가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혹시 연등문화제 때 그 작품들을 볼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네, 실내하고 실외가 좀 틀리기 네네. 때문에. 예. 근데 예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창에 네. 뭐 연등축제, 뭐 다솜 갤러리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네네. 자세하게 사진도 올라와 있고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뭐 올해가 기회가 안 됐지만 내년에, 네, 내년에. 또 다시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올해 불기 2566년인데요. 올해 부산 연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부산 연등 문화제를 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행사들도 많죠, 스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 4월 22일 날 네. 개막 점등식을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네. 연등 축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범어사, 뭐 네. 삼광사 네. 여러 큰 사찰에서 또 많은 전통 등을 또 함께 전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우크라이나 이렇게 네. 전쟁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평화 기원하는 네. 그런 등도 바람이 있어가지고 함께 전통 등을 그 뭐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평화를 기원하는 등도 함께 할 수가 있고 정말 부산 연등문화제를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아까 4월 22일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네, 그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통 문화 체험 한마당 또 소원 등 체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전통 문화 체험 한마당은 요 또 양 이틀간 열립니다. 네. 4월 23일, 24일 이렇게 이틀간 네. 해동 용궁사를 비롯해서 9개 사찰이나 단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송사인 그 광장 그 공원 일원에서 네. 그 부스를 만들어서 네. 뭐 열쇠고리 만들기, 뭐 석고 방향제, 네. 뭐 염주 만들기 등 그런 이제 무료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스 운영 시간이 따로 있나요? 아침부터 마련이 되는 네. 건가요? 아침부터는 아니고 오후 2시부터 네. 밤 10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전통 문화 체험 한마당. 요즘 뭐 학생들도 그렇고 체험하는 거 굉장히 또 좋아하니까 네. 다행히 또 이번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해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소원등 달기는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저희 소원등 달기는 네. 큰 사찰 보면은 네. 보리수 잎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게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말 또 바람 또 이게 적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비용은 1,000원 정도 우리가 그 계산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네. 소원등을 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네. 저희가 이제 자비 나눔으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비 나눔으로 네. 네. 자, 그리고 무참한발 공양 무료 스냅사진 촬영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 코로나 속에서는 네. 이 연등 행사를 했어도 그냥 릴레이 기도로 약식으로 끝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무찰만발 공양하는 먹거리 나눔 행사를 이때까지 하지는 못했거든요. 네네. 올해는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도 됐고 해서 네. 5월 1일 날 네. 비빔밥 3,000인분을 한일불교문화교류회 여성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5월 1일 이제 오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비빔밥을 무료로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무차 만발 공양. 저도 이거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했던 행사 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 5월 1일 네. 달력을 보니까 일요일이고 그날이 또 초하루잖아요. 정말. 네. 그리고 또 무료 스냅 사진 같은 경우는 요 BBS 불교 방송 사진가의 회원님들께서 네. 또 자원봉사로 나와 주시가지고 네. 그 대형 장엄등 그 옆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뭐 이메일로도 전송해 줄 수도 있고 네. 또 핸드폰으로도 전송해 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또 장수 사진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찍어드리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영정 사진이 아니라 장수 네, 사진. 장수 사진, 영정 사진은 좀 네. 그래서 정말 오히려 찍으시면 이제 정말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이렇게 또 잘 건강하게 사시지 네. 않을까. 네, 다양한 이런 행사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자, 올해 부산 연등회를 준비하시면서 실무진으로서 회의하시면서 좀 올해는 좀 어떤 것에 좀 신경을 써보자 아마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네. 신경을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올해 큰 특징이라고 한 것은 네. 이제 연등회가 3년 만에 열렸다는 거예요. 해마다 열리던 그런 문화축제가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3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연등회를 계속 하는 이유도 부산 네. 연등회 이게 문화재 등재를 위해서 네. 그런 그 관련 자료들을 또 모으고 네. 또 재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전시회는 끝났지만 뭐 닭종이 뭐 전시
전통 등 정시 이런 것 같은 네. 경우도 결국 문화재 등재에 대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뭐 그거만으로도 아마 이미 가장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다양한 이런 부대 행사들도 그동안 할 수가 없었고 네. 진짜 작년 같은 경우 스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릴레이 기도로만 네. 그냥 계속 이어져 그렇습니다. 왔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은 또 마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솔직히 릴레이 기도를 할 때는 네. 아마 좀 분담해가지고 네, 네. 그러나 하루 이제 뭐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다 했다 싶으면 네. 올해 같은 연도 이제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시민들을 다시 모아서 축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신경이 또 많이 쓰이고 준비도 많이 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하면서 물론 지금 이제 완전히 네. 끝난 건 아니지만 네. 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래도 아주 기대하는 마음도 클 것 같고요. 저희도 첫해 코로나 네. 그 릴레이 기도할 때 그 네. 릴레이 기도 이후에 네. 코로나 종식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만 기도하면 사실 내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네. 자, 3년 만에 이렇게 준비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 아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부산 연등회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 지금 연등 문화재라든지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재등행렬이죠. 네, 연등행렬. 네, 네.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그 연등회는 문화축제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22일부터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17일간 네. 송상영 광장 내에서 전통등 전시든 전통문화체험등 하고 있고 네. 저희가 하이라이트가 솔직히 재등행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전시보다는 재등행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실무자 회의를 하고 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왔었거든요. 저희가 재등행렬이 4월 30일 네. 7시부터 네. 저희가 재등행렬을 시작합니다. 네. 네, 그러면 부산 시민공원에서 모여서 네. 뭐 하마정, 네. 얌정 로타리 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송상영 광장에서 회향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재등행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정을 일단 이번 주 금요일 4월 22일 개막 점등식 시작으로 아까 23, 24일에 또 행사가 있다고 전통문화체험 밤마당 네. 행사가 있고요. 또 4월 30일에 연등의 하이라이트 재등행렬이 마련이 되고요. 5월 1일은 또 무차 만발 공양까지 네, 네. 네, 이렇게 마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 연등행렬, 재등행렬이 있을 때 봉중연합대회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올해는 참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네. 좀 이게 여러 축제들을 좀 나눠놨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4월 3일 재등행렬할 때는 행렬 위주로 행렬 이렇게 위주로. 준비를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냥 지나면서 구경하거나 참가하시는 분들은 재등행렬만 이렇게 하시고 네. 네. 코로나니까 아직은 네. 그런 여러 가지 막 조심스러운 그런 네. 마음이 담겨 아무래도 지금 것 같습니다. 뭐 거리두기 해제가 됐다고 해도 네, 네. 여전히 코로나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방역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산 불교 대상 시상식이 보통은 봉중연합대회 때 마련이 됐는데 이번 연등회 때 이렇게 따로 개막 점등식 때 한다면서요. 네. 아직까지 이제 좀 비밀리에 스포일러 네. 금지라는 그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네. 진행 중인데 네네. 부산 불교 발전을 위해서 네. 애쓰시고 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좋은 네. 분들이 아마 이번에 네. 수상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4월 22일에 바로 시상식을 네. 하게 되고요. 그때까지 일단 지금 뭐 밝히지 않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호기놀이도 그날 마련된다면서요. 호기놀이가 네. 예전에도 한번 시연이 됐었죠. 네, 네. 그 짧게 시연이 많이 됐었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은 문화재 등재의 목적도 가지고 있고 네. 문화재를 유지하는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저희가 뭐 예전 뭐 고려 시대 뭐 고려사에 대한 이 역사 사기에도 보면은 네. 그 호기놀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호기놀이가 사찰 4월 초파회라고 네. 항상
같이 이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호기놀이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호기놀이 원래 주체가 결국은 어린이들이거든요. 동자들이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 호기놀이라는 게 이게 동자들이 장대를 들고 있는 그래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네. 연등회 때 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쌀이나 뭐 네. 배 같은 거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뭐 놀이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놀이 문화가 놀이 문화지만 민속 문화가 네. 어린이들은 약간 상징성이 그 저희는 정화 불교에서는 정화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들이 워낙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정화의 의미. 그래 장대 같은 경우는 보통 믿음이나 신의 그런 좋은 복을 바라는 그런 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호기놀이를 준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 그 올해부터 그 일기 네. 선제동자 문화 전승단이 그 모집을 했습니다. 네. 예, 50명 가량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이 이번에 호기놀이 이렇게 놀이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또 가을에는 팔간의 수계도 받고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 선제동자 문화 전승단.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함께하게 되니까 아 정말 참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기놀이가 뭘까 이런 생각. 어떻게 보면 예전에 역사에 잠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직접 재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현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뭐 네. 실제로 네. 그 역사 속으로 가가지고 본 사람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저희는 약간 짧은 기록과, 기록과. 그리고 범어사 팔상전에 가면은 네네. 그 호기놀이 하는 부분이 그림에 좀 있습니다. 벽화에. 아, 벽화예요. 네. 네. 그런 것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재현하기 위해서 네. 아무래도 그쪽 학자나 전문가들이 애를 네. 많이 썼습니다. 네. 호기놀이 문헌상에 나와 있는 이 놀이가 어떻게 재현되는지 한번 기대를 갖고 함께 보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들 뭐 서양의 어떤 뭐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뭐 사탕을 받는 뭐 그렇죠. 할로윈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바로 우리나라의 호기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아까 재원 마련을 위해서 네. 장대를 들고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네. 아이들이 막 정말 재미있게 장난삼아 그런 재미있는 놀이고 네. 그것도 하나 이제 민속 풍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부산 연등회 불기 2566년 부산 연등축제 소식을 바로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대연사 해광수님 모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연등행렬이 4월 30일 부산시민공원을 출발을 해서 아까 송상영 광장까지 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조금 그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네, 거리가 늘어났군요. 예전에는 이렇게 시민공원 네.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서면 로타리에 잠시 왔다 가는 그 정도였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짧게 예전에 했었던 이유도 네. 그 서면 그 로타리 그런 부분이나 양정에서 오는 그 교통편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민들한테 네. 불편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코스를 짧게 했었는데 네. 결국은 저희가 뭐 3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광안리 뭐 불꽃 축제 이런 것도 없었고 축제라는 축제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화 연등 문화 축제를 열린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아마도 예상외로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코스를 네. 조금 더 길게 네. 또 많은 네.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4월 30일 토요일이네요. 시간은 몇 시부터 그러면 시민공원에서 네. 시작이 되나요? 7시 반부터 7시 네. 반에 시작해서 거의 한 1시간 반 가량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스님께서 올해 특징 뭐 3년 만에 처음 뭐 이런 말씀하셔서 아, 정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그 코로나 종식을 발언하는 릴레이 기도로만 함께 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나면서 그냥 등만 보셨던 분들은 아, 봉중연합대회 올해도 없고 뭐 연등행렬도 없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올해 하게 되니까 일단은 네. 좀 한편으론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스님. 그 저희가 이게 불교에서 축제라는 것이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어찌 보면 네. 좀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연등
축제나 재등 행렬은 네. 불교의 문화를 보존하는 데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이 문화를 알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단순하게 부산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고 네. 이게 전부 다 또 외국에도 네. 그 아마 전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K-POP 이렇게 하면 뭐 K-드라마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재등 행렬이나 연등 축제도 네. K-불교 문화라고 K-불교 그렇게 알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하시면서 어떤 부분 제일 많이 좀 신경을 쓰시고 같이 또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논의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실무자 회의할 때부터는 네.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오미크론 자체가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었고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일단은 한 80% 이상은 네. 연등회를 할 것이라고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뉴스 추이를 계속 보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재등행렬을 한다고 이제 결론 내렸을 때는 네. 그리고 그 재등행렬 거리 구간이 길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교통 상황 그다음에 또 주변 시민들이나 네. 상인들의 그런 또 불만을 또 해소시키는 것 네. 그런 문제들 그리고 혹시나 재등행렬 많은 인원이 또 그 오게 되니까 네. 혹시나 뭐 안전사고는 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네. 가장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날짜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지금은 마음이 편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제는. 웃음> 아까 뭐 2월부터 회의하실 네. 때 사실 3월에 특히 부산에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아, 이거 해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아마 한편에서는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막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하셨을 네. 거고 그리고 또 네. 반대편에 주고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네. 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네. 분들을 또 설득하기 그런 것도 굉장히 네. 힘들었거든요. 정말 준비하시느라 진짜 회의하시느라 힘드셨는데 네. 일단은 4월 22일 오후 6시 송상영 광장에서 부산 연등회가 시작이 되고 연등 행렬은 4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 시민공원에서 출발해서 양정을 거쳐 삼화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서 오는 그 코스로. 자, 송상영 광장이 22일부터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데 지나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불자들 어떤 마음 가지면 좋을까요? 아, 그렇죠. 저희가 그 이 종교를 떠나서 네. 솔직히 이게 빛, 이게 밝음이라는 것은 솔직히 뭐 지혜, 네. 그다음에 희망을 뜻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주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2년 동안 이 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좀 고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고통을 많이 받은 그 이후에 지금 어쨌든 종식의 이제 네.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슬로건이 네. 그 뭐 이 꽃피는 다시 희망이 뭐 꽃피는 세상으로 약간 일상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네. 이렇게 송상의 강좌에 나오셔가지고 이 연등 불 밝히는 것을 보고 네. 그런 다시 그 희망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네.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냥 나들이 삼아 산책 오신 분들 그냥 환하게 그 밝힌 등을 네. 보면서 네. 사진도 찍고 우리 마음도 좀 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해광 스님 모셔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저는 스님과 전화 인터뷰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작년에 사실 코로나로 비빔밥을 어떻게 될지 이럴 때 대연사에 맛있다고 공양 주신다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네. 올해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솔직히 작년에는 네. 그 나눠주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뭐 안전하게 아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도, 없이. 도시락 형태로 네, 나눠졌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올해는 네. 어쨌든 뭐 그런 게 해제 어느 정도 해제가 됐으니까 네. 그런 거 만발 공양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사찰에 또 다시 예전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조금 많이 축소해서 등도 네. 달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좀 등 다는 공간도 넓혀놓고 네. 그리고 또 불자님들한테 또 문자도 보낼 준비를 더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연사 여쭤보니까 굉장히 지금 수줍어하시면서 네. 부끄러워하시는데 대연사 위치가 어딨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대연사는 네. 그 부산 남구 대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그 황영상 쪽으로 가다 보면 동청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그 고등학교 바로 옆에 대연사가 같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네. 네.
동천고등학교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게 더 네. 빠를 겁니다. 네, 작년에 하여튼 비빔밥이 맛있는 네, 대연사라고. 이번에 꼭 한번 네. 시간 내 오십시오. 네, 많은 분들께서 대연사 또 찾아서 이렇게 또 맛있는 비빔밥 공양도 하시고 또 부처님께 참배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으로 오셨는데 부산 연등축제 일정 한 번 더 알려주시고요. 또 문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말씀 주시죠. 네, 이번 부산 연등축제는 이번 주 금요일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송상현 시민광장에서 대연 전통 등 그리고 전시를 하고 전통문화 체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등 행렬은 4월 네. 30일 날 7시 반부터 네. 부산 시민공원에서 출발해서 네. 송상현 광장에서 해양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빔밥 3,000인분 네. 그 무차 만발 공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금요일 4월 22일 일단 송상현 광장으로 오셔서 네, 연등회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4월 30일 토요일 연등행렬, 제등행렬이 또 7시 30분이라고 하셨죠. 네, 시민공원에서 네. 마련이 되고요. 또 5월 1일은 비빔밥 무차 만발 공양이 마련됩니다. 오후 4시. 그리고 4월 22일부터 밝힌 등은 이제 5월 1일까지 계속 되는 건가요? 네, 5월 8일까지. 8일까지. 네. 부처님 오신 날까지.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했던 소원 등 달기. 네, 네. 그것도 그때까지. 네, 소원 등 달기.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이렇게 소원 등을 이렇게 또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이 축제 종교를 뛰어넘어서 정말 문화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불교연합회 이렇게 또 검색을 하시거나 네. 제가 외우는 번호는 867-0501번.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아까 최대한 지금 뭐 이제 준비 점검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최종 점검. 자, 중에 나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또 스님께서 격려의 말씀, 동참의 말씀 주시면서 당부 말씀도 남겨주시죠. 네, BBS 정치자 여러분. 3년 만에 다시 연등문화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연등축제가 시작된단 말은 지금의 이 코로나라는 마구니가 물러간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고난을 인내해 오신 노력으로 저희가 다시 한마음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슬로건처럼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결말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결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 연등회가 국가문화재로 등재하는 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함께 좀 마음을 모아보고요. 또 부산 연등회가 국가문화재로 등재되는 날까지 네. 네, 관심과 성원, 응원 쭉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스님 오늘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대연사 해광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